자, 안재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주에서 지난 일요일 날 충주에서 또 성대하게 충주 지표가 네, 진보 중도 보수였는데 예. 충주가 매우 보수적이고 조용한 곳이잖아요. 예. 오랜만에 막 500명, 600명 떠들썩해 보인 거예요. 5일장 옆에서 난리 났다. 지나가는 예. 충주 시민의 말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야, 충주에서 이런 큰 반정부 데모가 있는 거면 윤석열이 진짜 잘못하는 건 잘못하나 보다. 이런 데모는 옛날에도 흔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앞에 삼천리 자전거포 사장님 처음엔 항의하러 온 줄 알았어. 이러고 딱 쳐다보고 있길래 그랬더니, 그날 봤더니 잘 봤어요. 응원합니다. 안지로 소장님은 알아보죠? 아니 뭐 변대표님 팬들도 진짜 많이 왔고요. 뭐 매불쇼 팬들도 오시고 서울의 소리 팬들도 오시고 안징을 TV 미디어 치포 오셨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기세로 9월 16일 1시에 한동훈 장관 동네 도곡역에서 세 번째 정치검찰 박살 그다음에 태블릿 PC 온투라든지 여러 가지 조작 의혹에 다 자백을 해라. 그래서 그날 전국 집중 집회인데 미리 저희는 1시에 아 이번 주 토요일이 네. 전국 집중 집회입니까? 네, 전국 집중 집회인데 3시 행진 5시 본 집회인데요. 저희는 미리 1시에 오신 오케이. 지역에서도 오신 김에 미리 올라오겠대요. 1시에 도곡역 4번 주로 많이도 와주시죠. 저건 언제 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 그건 토요일 날 또 4시에 있을 겁니다. 3시 4시.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태진 집회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받는 집회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긴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약간씩 겹치기도 후쿠시마는 합니다. 후쿠시마는 태평로에서 하는 거고. 보통 저 지난주에는 교보사거리 했었어요. 아, 교보사거리. 이번에는 아마 태평로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남대문 앞에 이제 우리 태진 집회로 오시면 되죠. 아, 예. 그게 빨리 합류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이제 병정 대표님이 서울의 소리, 어제 태진 서울에서 저한테 꾸중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집회, 그다음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태진 집회, 윤선 태진 뭐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면서 방류 반대 집회, 그렇지. 그다음에 촛불행동 촛불 집회,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다 합쳐서 해라는 여론이 들끓는데 왜 못 합치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한 달간 작업을 해서 10월 중순에는 다 모여보자 이렇게 한번 추석 전에 합의를 좀 보시죠. 추석 전후에서 그러니까 합의를 한 다음에 아니 그때 제 기억에는 네. 박근혜 때도 그 원탁 테이블에 다 모였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모여서 비상시국회를 열었죠. 예. 비상시국회에 또 어르신들이 좀 있잖아요. 예, 지금 이미 비상시국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통해서 중재를 해가지고요. 그렇지. 다 같이 10월 중하순에는 정말 한 50에서 100만 명 모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나라를 날마다 망가뜨리는데 예. 이 추석 지나고서는 그냥 예 맞습니다. 100만 한번 때려 추석 민심에 못 참겠다 거리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밥상에 올리고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 10%대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법사위 국정감사의 변희 대표를 증인으로 청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올라가 있고요. 현재 확인해 보니까 2만 8천 명 돌파했거든요. 오케이. 56%. 네. 여러분 SNS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변희재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임세은 소장이 또 올려가지고요. 네. 그 보니까 저희 우리 김봉신 여론조사 대표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보면은 박근혜가 33%를 찍으면서 내려가면서 쫙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 33, 예. 그 갤럽 조사, 예. 갤럽 다른 여론조사 말고 33% 하면서 10월부터 막 집회들이 일어나고 네, 11월에 이제 예. 분기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 10월 26일 첫, 10월 29일 날 첫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수가 안 됐어. 예, 예. 그럼요.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나중에 따라오더라고. 예, 예. 답답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 하여튼 간에.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 저 말씀 좀 해야 합니다. 저펜 포워드, 그죠? 오. 예. 이게 이제 상케이신문의 네. 영자지인데 상케이신문에. 상케이신문에.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상케이신문의 해외 홍보 역할을 하게 돼서 예를 들면 상케이하면 이제 일본의 보수의 대표적인 매체다 보니까 예, 전 세계에서 인용을 하는데 일본어 못하는 기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자지를 보고 상케이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 해외 영향력을 따지면 상케이보다 더 세죠. 오케이. 네. 이건 전 세계가 보는. 이거 어떤 기사가 그러니까. 났어요? 밴 대표님 기사가 났잖아. 인터뷰 네. 기사가 났잖아.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작업을 해서 일단은 산케이하고 양쪽 작업했는데 이 기사의 특성상 이 영자지가 낫겠다. 이쪽에서 판단해서 하고 이 영자지 기자들이 되게 미국 유학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보수라 그래도 좀 더 리버럴에 가까워. 산케이보다는. 그래서 현재 진짜 저희가 작업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윤석열이 이 일본 보수층에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 기사를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예, 근데 이제 상케이에서는 어려웠는데 재팬 포워드는 기자들 자체가 리버럴을 하니까
윤석열이 국내에서 인기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건 다뤄보자 이렇게 해서 다뤄가. 근 대표님 그 직접 접촉하시면서 윤석열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일본에서? 아, 그러니까 다루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독타 떨어져 나간다 이번에 가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윤석열이 얼마 국익을 갖다 팔아먹고 자기 인기 관리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30%도 안 되는데 어지간히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50% 되는 모양이지.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기시다보다 높을 겁니다. 아마. 기시다 아, 70%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야. 이게 진짜 일본에서 여론조사 대박이겠네. 이승만은 하와이로 튀었는데 네. 윤석열은 저는 그래서 일본으로 튀면 되겠네. 일본으로 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아니 네. 지난주에 촛불 충주 집회에서 반대편 명연설 했는데 실제로 뭐 총선까지 갈 필요도 없다. 올 가을이나 겨울에 일본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 국민들이 벌게 하면. 쫓아내야지. 예. 네. 맞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영어로 정말 장문의 인터뷰가 나갔고 네. 이쪽에 정말 이 체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한 달간 이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 일본 언론지만 해외 나가다 보니까 예. 제가 주장하는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검증을 해가지고 그게 장문의 인터뷰가 나가서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테오리 PC를 어떻게 조작을 했고 이게 왜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가 좀 상세하게 보도가 나갔죠. 네. 네. 근데 국내 언론에서 그걸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일본의 타 언론사 하더라고 중국 언론하고 미국 언론은 지금 제가 접촉을 하고 있고 보도 안 올 겁니다 연세로. 아, 문제는 한국 언론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 MBC에서 움직이는 것 같더니 이동관이 그냥 막 두들겨 패니까 또 겁을 잔뜩 먹고 지금 못 움직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박문진 이사장이 권철순 이사장이 다시 복귀했으니까 좀 받아도 되는 거죠. 아직 그 기자 이제 젊은 기자들은 해보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이 겁을 집어먹고 있어요 MBC 윗대가리들이. 근데 진짜 제가 참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중대 범죄 사실을 한국 언론이 보도 못하고 일본 보수 언론이 보도를 못 했다는 건요. 이 한국 언론 기자들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건 국내 언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외국 뭐 로이터통신이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쪽에서 타면 참 좋죠. 아니 그게 연결이 될 겁니다. 아, 이게 상케이가 이제 이 예판에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고 있고 아마 한 달 안에 해외 언론 거의 다 받아쓰게 되겠는데 아니 지금이 무슨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왜 한국 언론들이 못 쓰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쓰면 뭐 잡아간다? 아니 때리는데 아니 요즘 갑자기 사형시킨다 그래가지고 사형시킨다 그러는데 아니 반역죄 반역죄 어? 이 산케이신문은 해외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야 완전 이거는 그러겠네요. 예. 마치 예전에 이 광주 문제를 한국 언론이 못 쓰고 해외 언론 쓰듯이 예. 그렇게 돼버렸는데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진짜 이게 어차피 해외 언론 터지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저희가 다 부수고 있어요 재판에서. 나중에 한국 언론들이요 이거 왜 한국 언론이 존재해야 되느냐에 질문했을 때 답을 못해요. 이 정도 대통령 범죄를 보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겁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이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는 조작할 때 같이 공모를 했던지 언론사들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국 언론들이요. 아, 또 국면이 바뀌면 그냥 또 개떼처럼 그렇죠. 달라붙었어. 우리 봤잖아요. 전두환 때, 87년 때, 촛불 때 왕 있다 못 있다가 언론이 그래. 아니 저는 정말 기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자 태블릿 PC 온투 이슈가 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났다고 쳐요. 네.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도 윤석열 정권이 나쁜 짓 하니까. 근데 최소한 얼마 전에 태블릿 PC2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던 걸 법원에서 이거 최순실 씨한테 돌려줘라 하면서 근데 도대체 최순실 거라는데 한동훈이는 왜 안 돌려주는 건지 재판을 첫 번째 이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 의문. 네. 두 번째 법원 판사님이 아예 이례적으로 장시호의 태블릿 PC2와 관련된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적어놔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 사건에 무관심한 기자여도 이상하다. 판사가 장시호 다 거짓말을 썼다. 윤석열 한동훈은 그걸 타피하겠다고 기자 칼럼이라도 쓸 것 같아요. 나도 태블릿 PC2가 조작됐다는 확신은 없다. 하지만 보니까 돌려달라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판사가 장시호가 태블릿 PC2와 관련된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이렇게 명토박았는데 그럼 윤석열 한동훈은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이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흔든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윤석열 한동훈 그 수사팀이. 자, 근데 우리 뭐야 변희재 대표님한테 뭐가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계가 받았쓴 이유는 저희가 7월달에 윤석열 한동훈에게 손배소송을 청구했거든요. 왜? 너희들이 조작한 제2태블릿PC가 내 1심 재판의 근거로 사용돼서 내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손배를 제가 4억 9천을 해버렸어요. 아, 4억 9천? 네. 너무 적게 한가? 아, 왜냐면요 5억이 넘어가면 3심제 이 합의제가 되는데 합의제로 들어가면요 이거 정치꾼들이 판사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4억 9천으로 간 거구나. 단독으로 가면요 운 좋으면 독고다이 판사 걸리면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좀 괜찮은 판사가 이건 합의제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변희재 대표가 감옥까지 간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잘하면. 그래서 이제 이 민사는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어제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답변서 들어왔는데 뭐라고 왔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빼더라도 핵심 하나 지금 핵심 뭐냐 왜 이게 이 입수를 하면 포렌식하고 딱 이 밀봉해서 이 꺼져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한 달 동안 계속 16번이 켜지고 뭐 이렇게 껐다 켰다 했냐 니네들 장시호 TWPC가 네 TWPC가 자동으로 켜졌다는 거야, 자동으로. 아니, 핸드폰이, 핸드폰 낯선 거 핸드폰이 알잖아요. 주머니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를 봤어, 너. 자동으로 켜진대요, 원래. 아, 한동훈, 한동훈 건 그런 거 뭐지, 뭐. 근데 이게 1PC 때부터 계속 검찰은요, 자동으로 켜진다고 우겨대고, 가끔 켜진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PC에서는요, 이게 한 입수한 지 20일 만에 그 수사관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자동으로 찍혔냐.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은 왜 한 달 뒤에 밀봉했냐 그랬을 때, 포렌식 작업을 했다. 이거 이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분석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아직까지 모든 재판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재판이니까, 잘 됐다 그러면 너 이거 포렌식 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다 가져와라. 그리고 현재 지금 제2태블릿PC 상태는요 문자부터 카톡부터 모든 게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거 이 삭제를 누가 했냐는 걸 알려면은 자기들 했다는 거 포렌식 자료만 보면 확인 다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걸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이게 조여 나가면 글쎄 한 번 전 대변인 관건은 결국은 그렇게 자기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런 태블릿PC 사건이라든가 검찰 걸 남용 물론 수사는 또 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집어넣었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절대로 철회하지 않고 콘크리트 지지를 하고 있잖아. 지금 보수층이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태블릿PC 사건이 터졌으면 제대로 일단 보도가 된다 그러면 그 좀 바뀌겠어요? 저는 보수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 균열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네, 바뀐다고 봐요, 보수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아슬아슬해요. 지금도 위험한데 이 보수가 버티는 요 뚝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윤석열은 끝난다. 끝나지. 끝나면요, 보수는 그게 있는 게, 끝났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쳐버리기 때문에, 뭐, 신이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윤석열 가지고는 도저히 이 승부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바로 버려버릴 겁니다. 뭐, 진열 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확, 또 찾아내죠. 아, 찾아내죠. 예. 확 찾아내죠. 예, 돌아가지고. 그렇죠. 마치 보수가 이미 탄핵 이후로 대안이 없었는데 윤석열한테 엎드려 기면서 데려갔듯이 또 누구 하나 찾아서 또 띄우고 사실 이 생각보다 이 진보 진영보다 보수가 인물론이 중요한 게 아닌 게 30% 콘크리트는 그냥 딱 뭉쳐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희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보수는. 그건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안진건 국무총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라는 그래서 제가 뭐 총선 때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김건희 총선 때 이기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수는 순식간에 윤석열 버리고 변희재 갑니다. 근데 아무튼 보수 쪽에 균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있어요, 강승규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걸 녹취한 상대방이 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다양한 불만이나 그 A씨라는 사람 예. 그다음 윤석열 녹취록도 그 사람이 녹음했다가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측근이 깠다는 거 아니에요. 더 탐사에서 그러니까 나오신 거예요. 실망한 사람들이 에라도 엿먹으라고 이렇게 녹취를 공개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수처가 용기를 내서 감사원 압수해가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나오거든요. 예. 내일 그렇죠. 요즘 뭐 전현희 위원장님 인기 올라와 있는데 잘하고 계신 거 때문에 박정훈 단장님 관련해서 해병대 전우들이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 해병대 전우들이 이런 약간의 그 보수 권력을 규탄하는 집회라는 걸 처음 봤어요. 네. 첫 집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진보 정부 항의하는 해병대 전우님들이 나온 거 내가 봤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쪽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심했다. 그건 진짜 잘못 건드렸어.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기에다가 만약에 태블릿 PC 온투 그 중에 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변 대표님과 저하고 김현 목사님 고발도 하거든요. 태블릿 PC 투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저희들의 적극적 활동들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법사위 총은 5만 명 달성되고 수요일 날 고발하는 것도 언론에 좀 나가고 이제 기자들이 좀 기사를 좀 쓰세요. 스트레이트라도 쓰세요. 스트레이트라고 분석이 어려우면 변희재 규명민 안진건 최대지 모여가지고 고발하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리면 이건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거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지 윤석열 되지 안 됐다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진걸 우리 소장님이 한번 기자님들 그 특유의 연설법 있잖아. 기자님들. 네, 그래서 오늘 보도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참고로 기자님들. 제가 이제 농성전 한동훈을 봐서 2차 고발인데 테러 조작 관련해서는. 근데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제가 뒤져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이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접수된 게 최초예요. 그래요. 그래서 상기가 썼는데 정말 한 걸로 한 줄도 안 썼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일 정도는 이제 벌써 이제 그 두 번째 고발인데 이것까지 안 쓴다.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한 걸로는. 예. 보수층의 균열 한번 좀 우리 변 대표님이 그걸 앞장서서 하고 계시니까. 환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표가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그 군인권센터라든지 여러 이 군 사법제도 전문가들하고 국방부 장관을 감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 그냥 해임이 되면 그냥 끝나고 불명예도 아니고 명예롭게 퇴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하면 마음대로 그 말 못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 절차잖아요. 징계 절차잖아요. 탄핵이라는 거. 마음대로 그만 못 드는구나. 탄핵이 최고 수준 징계 절차 때문에 마음대로 그만을 못 드게 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식이도 국방장으로 바로 임명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원식을 전보내는 건 변 대표님 계속 지원하는 것처럼 아예 증거인멸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방 일단 먼저 시가 먼저 자를 수 있는 안보실 차장이랑 보좌관을 잘랐잖아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의 중대한 탄핵사가 될 수 있는 직권남용 범죄, 박정훈 수사단장의 정당한 수사에 개입한 게 드러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자르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그런 건데, 그 정점이 이종섭이거든요. 그래서 신원식 교체를 하라는 거래, 서둘러서 지금. 여러분, 이건 100% 세대 말 맞는 게, 윤석열이 잘못 인정한 거 봤습니까? 사한 거 봤습니까? 누구 그걸로 경질한 거 봤습니까? 처음에 교육부총리 때 지지율 20% 떨어져서 그 사람한테 책임지시고 몰아낸다면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안보시차장 국방부장 2차관까지 장관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진짜 뭐 걸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못 도망가게 탄을 빨리 해놔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묘수가 될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일 초에 개각 발표한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아, 발표해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안 열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해임을 시켜버리고 해임을 탄핵 빨리 되기 전에 해임을 시켜버리거나 올라가버리면은 바로 해임 시켜야 임명, 되네. 신원식 얼른 임명해버린다니까요 이놈들이.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안에 해치우지 못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거는 범인 은닉에 가까운 범죄 은폐의 범위 인위 가까운 사기 때문에 이건 이번 주에 가능한 이번 주에 발의가 그래서 들어가죠.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거군요. 이제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 여러 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 유인천이 확정되는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으로 배희 대표님이 유인천 친중권 전문가 아니 근데 그 지금 현 장관이 있잖아요. 그 주하윤 주하윤 출신 그 존재감도 없고 충성 다 하는 데가 아니야. 이 지금 이 JTBC와 이 정권 관계가 불편해져 버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저 공직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개심죄까지 묻는 것 같아요. 박보균을 통해 갖고 날려버리고 유인촌이나 당연히 이런 거라면 이조가 추천했겠죠. 근데 그 MB 또 핵심이 들어가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13년 전에 문체부 장관을 해서 그때 험한 꼴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도 기자들한테 막 열받쳐 삿대질하고. 아니 나는 참 제가 유인촌 장관은 한예종에서의 그 진중권 패거리들을 쫓아낼 때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데 솔직히 유인촌 장관이 그거 하나 빼고 잘한 것도 거의 없는데 뭘 그나 이제 나이 70 넘은 사람이 연기인이네 연기인. 그렇죠. 뭘 또 장관을 또 합니까? 이 사람을 또 앉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저 안진걸 사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재수사 나간다고 지금 단식이 13일 차인데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뭐 지난주에 제가 뭐 날마다 가서 봤으니까요. 네. 이미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할 정도예요. 임세은 소장님한테는 임세선 동조단식하니까 주먹 인사해주면서 화이팅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양평고속도로 이제 제명당한 여현정 군의원 모시고 하고 또 정동근 중군수님하고 국민들 갔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정동근 군수님 이제 아니까 옆에 앉으라고 또 불 앉으라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그래도 정말 고마운 게 안진걸 화이팅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지금 밖에 싸우는 거 아니까. 그래서 고마웠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 싫어하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13일을 지금 단식하고 오히려 근데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회먹방을 하려고 그러고 뭐 요거 있다고 템블러 있다고 이 안에다가 뭐 육수 숨겨서 먹는다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인간도 아니야. 그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이건 물입니다. 이거 따뜻한 물이 들었어요. 제가 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하드 텀블러 하길래 봤어요. 따뜻한 물이 들었어요. 왜냐면 찬물만 먹으면 속이 상할까봐 따뜻한 물을 먹으라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대로 현장조차 가보지 않고 또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 의원들이나 민당 안팎의 정치인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 진짜 이참에 반성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지 않고 정계를 은퇴하든지. 아니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무슨 출구 전략이라는데 난 말이 틀린 것 같아. 이재명의 출구 전략이 아니라 전두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두환도 YS가 단식할 때 12일째 같은 연금 해지 풀어주겠다. 해주셨고. 네. 아니 그걸 제안을 해. 권익현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이요. 계속 와서. 아니 그게 이제 정치의 도의거든요. 권익현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군사정권 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83년도면 광주 네. 근데 이거 여기 지금 여당에 지금 그 수뇌부가 한 명도 안 오고 그 태용 와서 깽판 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 아니란 말 하고 싶어요. 정치가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민주당에서 의총을 해서 예. 더 이상 저 단식조차의 가치가 없다. 저거 퇴진 선언하고 그렇게 단식을 풀어버려야지 저쪽이랑 흡연 단식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아예 없죠. 네. 그렇죠. 네, 저쪽은 절대 계기라 만듭니다. 방금 이제 변 대표님이 점잖게 정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여야 대표들이 단식하면 다 찾아갔어요. 3일 만에 찾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김성태 말도 안 되는 특검 요구 다 받아줬잖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책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나마 정치를 한 건데 그건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단식한다고 조롱하고 몰래 초밥 먹어라 이런 놈들이잖아요. 공식 논평을 냈다니까요. 대변인이 김기현 뭐라 말한지 아세요 여러분? 단식 안 찾아가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단식 중인가요? 이런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해먹으면서 오셔서 드시라 그래. 진짜 제가 방송 아니면 요거 허벌나게 할 텐데요. 이런 그러니까 정치는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닌 자들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분이다예요. 그러면 결국 저도 진짜 저는 출구 전략이 대표님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억지로 언젠가 쓰러져 끌려가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진짜 극한적으로.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야사당 그다음에 범국민 시민단체들 옛날 유월항쟁이나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처럼 싹 모이자고 투쟁이나 기구를 제안하고 그걸 계기로 푸는 방법도 있고 역으로 야사당이나 시민단체 다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제발 단식을 풀어라. 투쟁기구를 만들자. 윤석열 내쫓는. 그리고 10월에 범국민들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변 대표님 지금 이낙연도 하여튼 열흘 지나니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뭐 박병석이니 2년까지 가더라고 우상호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서야 가나요? 이제서가 아니 열흘 12, 13일째 되니까 같은 당에 있는 대표가 단식한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많이 있고 그래도 하여튼 뭐 조응천이나 이상민은 뭐 끔찍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도 여사님 권양수 여사도 전화를 하셨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미 초기엔 했죠. 초기엔 했죠. 지금 더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명분적으로는 대통합 쪽 고문들도 찾아갔고 건너와 고문이나 네. 다 찾아가서 얘기했고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의 성과 같은 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명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당내니까 뭐 찾아가 사진도 찍어놔야 되구나 선거 때문에 선거인데 명분이 당내가 다 아까 의총을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 규탄을 기준으로 그걸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식을 풀 때 야당 당대표 당식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당 전체가 윤석열 퇴진까지는 뭐 그러면 규탄이라도 정말 단식하는데 어떻게 여당 수뇌만 안 들어오고 하나의 것도 없냐. 규탄하고 국회 전면 보이콧. 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뭐 그때는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이 기준적인 관으로 놓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당내 그 문제죠. 그 사람들이었거든.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단식 초기 때 전화했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나는 윤석열한테 전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찾아가서 만나라. 아니면은 요구 조건 들어줘라. 뭐 아니면 페이스북에 쓰든지. 윤석열 규탄. 윤석열은 이거 좀 얘기 좀 들어라. 라는 얘기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죠. 네. 이제 저쪽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안진걸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쪽에 전부 개혁 세력, 민주 세력, 그리고 야사당까지 포함한 세력들이 하여튼 간에 이재명 대표 단식을 계기로 해서 전부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예.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성과는 또 특히 민주당에서 조응천이 이승민이 조금 조용하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아웃됐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은 저는요. 공개 밀정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 그러면은 실제로 나름대로 성과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요. 뭐라 그랬어? 그런 말을 차라리 쓰지 말아요. 단식 중단하십시오.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솔직히 내키지 않아서 안 갑니다고 써놨어요. 아니 진짜 이재명이 싫어서 단식장 안 가는 사람이 100분천만 양보해서 있다고 쳐요. 그래도 그걸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가. 그분들은 정계를 은퇴하거나 정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준다고 얘기했지. 내지가 나면 저는 다 같이 하나 돼서 어쨌든 이낙연 대표님 오셨잖아요. 네. 어제 백운영 대표님이 무성했다고 지적하길래 제가 대표님 백운영 대표님 그랬어요. 대표님 그래도 오셨잖아요. 일단 온 사람들은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어쨌든 이낙연 지지자들 민당에 한 5%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안고 윤석열하고 싸워야죠. 근데 네. 이낙연 대표님도 어제 아쉬운 건 있어요. 가갖고 걱정된다 단식 풀어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원래는 보통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친문들과 친낙들 모아가지고 이제 윤석열과 싸우겠다. 대표님 힘내. 그 말을 안 하대요. 그 얘기 해야지. 그 얘기를. 아니 보통 레토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싸울 테니 단식 풀어라. 내가 앞장서 윤석열 전원 끌어내릴 테니 제발 그만해라. 그 말을 안 하더라. 그 민주당의 당. 그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간 건 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지 뭐.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여튼간에 그 중진이라는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잡으면서 말이야.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두십시오. 내가 우리들이 대신해 싸우겠습니다. 안 선생님 말씀대로 이인영이나 박병석 뭐 줄줄 몰려갔더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해. 그 당내 586들은 뭐 이인영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이면 아마 저는 다음 공천도 아마 아니 지역의 유권자들 가만 안 있을 그 거예요. 86 의원들 네. 자기네들이 80년대 때 싸우 그걸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네 존재를 지금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어. 예. 근데 그 정체성을 부정당하는데도 쪽팔리지 않나 정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통일장관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통일부가 아예 없어지고 북한 타도 심지어 시진핑도 처단하겠다는 자들이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 지부터서 나서서 단식농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당선된 거, 체제 같은 사람이 난리 피는 거에 대한 정말 책임지고 석고대죄를 사과한 다음에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쟁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은퇴한 사람한테. 왜냐면 문재인 지금 막 욕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실드를 쳐주면서 우리가 나서십시오 하는데 단 한 명도 제대로 나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덜 열받는 거예요. 덜 받는 거야 진짜. 그런데 예, 변 대표님 이것만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9월 21일 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이제 표결 처리될 거라고 기자들 언론 예상인데 분명히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원천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결시켜야 됩니까? 네, 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뭐. 앞에서 뭐라고 떠들었든 예, 그거는 부결을 시키지 않으면 윤석열이 장악한 법원의 판사 한 명에게 자기 목숨 맡기는 야당 당대표가 이 꼴이 나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해야죠. 예. 왜냐하면 비핵위 중에 청구해라. 별건에 많아. 지금은 이제 허위 인터뷰로 엮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뉴스타파 여러분 전문. 저는 이참에 잘 됐어요. 여러분 뉴스타파 72분 제가 어제 다 들었거든요. 네. 진짜 밑줄 그으면서. 그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다 보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네. 이재명이 대장동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김만배가 그래요. 막 욕도 하면서 네. 나한테 투자했던 놈들 다 도망갔어. 이재명이가 자꾸 돈 뜯어가니까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이진동 기자 얘기도 나오고 진짜 그 72분 자체가 재밌어요. 중간에 막 전화도 받고 막내야 그다음에 누구한테는 갑자기 마음에 안 드잖아. 이 시불로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가 아니라 정확히는 신학기 원장이 야 너 대장동으로 뭐 엮여있던데 나한테 설명 좀 해봐. 그치, 그냥 그래서 한 거야. 사담이야 사담. 근데 신학기 원장이 기자 촉이 있으니까 그렇지. 혹시 나중에 중요한 일 날까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사과해라 해서 신학기 사과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건데 오히려 이거 국민들이 들으면요. 네. 이 대장동 사건 실제로 윤석열이 조용 봐준 건 팩트로 나와요. 커피를 누가 타줬냐는 이야기는 저희는 대선 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탔단 말고 주라는 적이 없어요. 윤석열이
조우영과 대장동 세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럼 변 대표님 말씀. 이 상태에서 예, 예, 응. 그래서 체포동의안 오는 거잖아요. 자, 안 소장님은 어떻게 된다고? 피해기 중에 청구하면 바로 나가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건의 별건으로 더 괴롭힐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끝내자는 거 있잖아요. 홍준표 말대로 이제 끝내자 그랬죠. 홍준표까지도. 근데 지금은 또 다른 혐의를 또 들고 나왔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냥 이재명 죽일 때까지 하겠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결해야 된다. 부결시켜버려야죠. 그러면 또 언론과 아니, 국민의힘이 또 난리칠 거 난리 아니야. 피우겠지만, 난리 피우겠지만 그것은 그 책임은 증거조차 못 낸 홍준표 시장 이야기하잖아. 니네들 지금 1년 반간 뭐 하고 있는 거냐. 무능한 거라고 한동훈을 까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해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번에 특히 단식하고 그다음에 또 별건 허위 인터뷰 별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보면서 홍준표 시장의 말이 중도나 보수 중에 상당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결시켜야 됩니다. 부결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저 얘기만 하면 할까요? 지금 그 한동훈의 한동훈은 워낙 뭐 이동간의 이 만행에 대해서 이거 두고만 봐야 됩니까? 이거 공영방송 다 날라가게 생겼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보도 하나 실수했다고 폐간시킨다는 건 제도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정말 폐간 제도가 없는데 네. 그 뉴스타파를 인터넷 신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냥 막 폐간시키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방송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등록했다고 이제 서울시가 폐간시켰다 그러는데 이런 인터넷 신문의 조건에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없는 걸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죠. 네. 그 이동관 이제 플러스 이제 문체부가 관련돼 있는데 문체부에 네. 이제 이동관의 이제 이런 막 파트너 위인총까지 오면은 정말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제 이 막가파식으로 할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이 제동이 걸렸잖아요 법원에서 아 걸렸죠 권태선 위원장 검찰 다시.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원 자꾸 제동 걸리는데 이런 것들 법원 제동 한 최소한 절반 이상 다 걸릴 텐데 네. 이분들 나중에 그 어떻게 그 감당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이동관하고 한동훈이하고 이종섭은 감옥 갑니다 오늘까지는 이건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보수적인 분들도 연락 그래요. 야, 이거 너무 함부로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쫓겨나... 알 거야. 그걸 아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빌미는 안 주려고. 근데 이동관이나 이런 쪽은 알 거야. 제가 감옥 간다는 걸. 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더 길을 누구도... 써서 더 절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절실할 수가 있어. 난 그 점을 좀 짚고 싶어.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야, 그러면 걔네들은 죽을 걸 살 걸 바둥바둥 거면서 지금 하는 거야. 대놓고 죽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저희는 더 대놓고 더 죽기로 싸울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토요일 날 1시 한동훈 장관 동네로 오시고 3시에 촛불 대행진 오십시오. 지금은 정말 모여야 될 때입니다. 네. 지금 근데 지금 소리 소리랑 유영아 네. TV랑 안진걸 TV 합쳐서 5천 명이 넘게 보고 있어요. 아유 평소에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안진걸 소장님이 약간 좀 송쪽이라고 다운됐었지. 아니요. 우리 안변에는 네. 윤석열 퇴진의 선봉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 안 저 안진걸 끌어내 아니요. 네. 아,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면 네. 아, 죄송합니다. 저요. 안진걸은 끌어내리셔도 되는데 제발 윤석열 좀 같이 끌어내리시. 아니 자, 네. 네, 우리 저 변희재 대표님 마지막 말씀 듣고 그러시죠. 우리 저 정리하죠. 예. 자, 오늘 내일 오후 2시에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한동훈이 JWPC 관련 그 위증교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네. 대통령인을 조작한 거에 대해서 따로 2차 고발 기자회견 있습니다. 네. 덕수궁 상년제 결관에서 있으니까 정말 지난번 1차 고발할 때 이동환 변호사가 원래 최선 변호사가 1차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가 네. 30명이 왔는데 기사가 한 줄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하고 안진걸 소장 김용민 목사가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 미국 기자들이 관심 갖고 쓰고 있는데 정말 네. 이 정도의 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 행위를 더군다나 저 한겨레 오마이뉴스 MBC 정권 비판한 언론이 대통령과 한동훈의 법무장관의 범죄 행위를 보도 안 한다. 이거 이해를 못 해요 밖에서. 상계에다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한국의 윤석열 비판하는 언론이 이거 안 쓰는지를 설명 못 해요 제가. 네. 이런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 나 있다는 거는. 근데 다행히 어제 오마이 TV는 제목을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변희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를 제목으로 뽑아주셨어요. 오마이 TV는 네. 제가 설득을 좀 했더니 오마이 TV는 일리 있다. 그래서 자세한
10분이 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요? 변희 대표가 왜 법사위 국감직으로 와야 되냐? 텔피씨 온트는 뭐가 문제냐? 이건 오케이. 스픽스에 의해서 오마이TV가 우리 서울의 소리에 의해서 오마이TV가 세 번째로 뛰어든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안변에 보시면서 좀 힘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두 분의 파이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와 그리고 희망과 기대를 갖는 시간이 되었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